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심이 행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달으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86년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세계 정세 판도는 바벨론보다도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온 세계가 하나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파사에 의해서 오늘 정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결국은 더 강성한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이 3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가 세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1차로는 BC 536년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456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서두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대명제로 기록되어져 있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벽이 무너졌다. 또한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이 중체화된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집에는 대부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는 내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영역 표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뭐 짐승이나 도둑이나 강도들이 침입하는 것에 대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역의 표시이며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했고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여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술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우리 그 과거에 회사의 술상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회장이 술을 못 마시면 대신 마셔주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더 깊이 파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무는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미리 점검해서 암살자로부터 독살을 하는데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을 보호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 왕의 목숨은 이 술관원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바깥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지배국에서 끌려오는 그 노예로서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정말 남미 불효할 만큼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와 함께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여러 사람과 함께 고향 땅 유다에서 이 페르시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도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라고 했습니다. 동생을 만나자마자 하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어떤지, 그리고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가 하는 말이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아름답게 재건되었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은 다 훼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도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성은 이스라엘로부터 약 한 1200km 정도, 약 한 7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 혹은 동족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고향 땅을 떠나서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다 한들 뭐 자기에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자기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 앞에 수일 동안 울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금식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통곡하지 않는 것이죠.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애통한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은 조국과 민족을 향한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지고 있다. 그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역사는 이민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훌륭했던 인물들이 다 이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자였고 이삭이 이민자였고 야곱이 이민자였고 요셉이 이민자였습니다. 내 나그네 길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민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민자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감격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통곡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갔다든지 배우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며칠 울다가 그칩니다.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편안함이 오염되어서 울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성공의 안락함에 취해서 통곡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며칠씩 통곡을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의 편안함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공의 안락함에 취해서 신앙의 영성이 흐트러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향해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실 거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했던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도 좋으니 내 민족과 내 골육의 친척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피 끓는 기도를 했던 바울과 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피 끓는 심장으로 조국과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다. 그래서 며칠씩 울고 통곡하며 그 다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식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고 자신의 재물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에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고민하다가 그 문제만을 생각하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혼자 상상하며 부정적인 일에 부정적인 과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조국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를 드릴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분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즉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인정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짧은 식견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강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에 그때는 보고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제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까 고민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이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국이라는 사람, 저는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안 부르고 이제는 고국이라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이름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 자리에 앉으려까? 왜 저 자리를 앉으려고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었을까?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가족을 건드리고 자기 부인을 건드리고 자기 자식을 건드린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서 임명을 받는데 받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좌파니 아무리 공산주의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좌파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의 상상 밖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내 인맥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 여기며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뭐 기도할 때에 내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만 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자신이 행했던 불순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외하고 남탓만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굽니까?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남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잘못을 막지 않는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을 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당면한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명히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130년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여러분 부흥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독일이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부흥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은 개신교가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그저 베어버린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에 세속합니다. 편리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목사님은 왜 오후 예배를 저녁 7시에 안 드리고 왜 3시에 2시에 드리냐. 오후 7시에 드리면 재미있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드라마를 못 보고 그 예능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편리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저 교회의 시설들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 가면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을 가봐도 옛날에 우리의 기도원들이 없습니다. 30년 전에 그야말로 삼각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호스텔처럼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고 릴렉스하게 힐링하는 장소로 변해 있습니다.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조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에 철야 기도를 한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철야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오후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런 말로만 하지 철야 기도회 그야말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재무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태로 몰아서 기도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8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쫓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만을 토설하는 감정의 배설구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런 탄원 창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원의 창구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토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왜 한국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5천년 한국 역사 속에서 과거 2, 30년 동안에 이 받았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한반도 상공에 천사를 보내어서 금가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축복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 민족을 선택하셨어.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간수하고 있습니까? 사치와 향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고치시고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애국의 사람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담만을 가지고 기도만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나가는데 왕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벽을 건축하겠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왕에게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왕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청탁을 한다고 그 지위를 박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의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뭐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열심히 이 행동으로 일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는 막 기도했으니까 막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내가 먹을 것을 아마 떨어 주실 것이다. 그리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 기도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상궁에 앉아서 적당하게 그래만 한번 해봐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 정도로 끝인 것이 아니고 몸소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행동으로 결의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안일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조국의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귀로 부릅던 두 눈으로 주위 상황에 대해서 똑똑히 보고 들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상당히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을 철두철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그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갈렙이나 요시아나 나오미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동방박사들 그 멀고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 절기가 되면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나 또 백부장이었던 사람 바디메오 오네시모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향유 부었던 그 여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정력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의 건국의 조상들이었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미국도 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또한 믿음대로 행하는 또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다시 한 번 더 미국과 한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위해서 이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또한 또 가나안으로 그렇게 행군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지고 고국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 세워주셔서 오늘 이 미국과 한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7천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국 땅과 조국 한국에 그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